최우수상 후보인 김준현 씨와 이찬원 씨입니다.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불후의 명곡의 두 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준현 씨부터 우리 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후의 명곡의 김준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찬원 씨. 네, 반갑습니다. 불후의 명곡 옥탑방의 문제아들 편수랑 함께하고 있는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최우수상 후보신데 예. 다행히 김준현 씨는 쇼 버라이어티 부문이시고 이찬원 씨가 리얼리티 부문이에요. 예. 본인들의 수상 가능성 어떻습니까? 지금 수상 소감을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나는 자신 있다라는 거죠? 둘이 이제 같이 받으면 뭐 그 어떤 뭐 그렇죠. 상첨하죠. 나보다 뭐 정말 경사고. 네네. 예. 정말 또 너무 즐겁고 멋진 한 해 활동을 정말 멋지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찬원 씨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미 우수상이라는 값진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편스토랑이라든지 불의 명곡 중 하나가 올해 프로그램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제가 네.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네. 둘 중에 편스토랑이 몇 번이에요? 편스토랑이 지금 6번입니다. 6번이고 네네. 불의 명곡이 4번입니다. 그래요. 네네.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저는 4번이에요.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번호를 중복해서 입력하는 건 안 되지만 다른 번호를 따로따로 하는 건 된대요? 그거는 되는 걸로 아, 그래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만약에 얘기군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두 번호를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도 조금 곤란할 수 있는 질문 드려볼게요. 네. 뭐 불후의 명곡 신동엽 씨가 대상 후보시고 그렇죠. 올해 KBS 연예대상 대상이 정말 향방을 모르겠다 우리무중이다 이런 네.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조금 유력하다 하는 분이 계실까요? 혹은 팀이나?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신동엽 씨는 아닙니다. 왜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이제 작년에 받으셨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작년에 받으러. 네네네. 뭐 연속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아, 그러면 모르는 거죠. 예. 희박하네요. 희박하고요. 네네. 우리 또 후보가 또 우리 팀. 우리 류수영 씨 계시고요. 그죠. 이천수 씨 계시고요. 전현무 씨 계시고요. 김숙 씨 계시고. 김숙 씨 계시고 1박 2일 팀 계시고 박진영 씨 계시고. 예, 골든걸스 박진영. 그렇죠. 그렇죠. 1박 2일 팀에 저는 뭐 난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1박 2일 팀의 대상 수상을 응원합니다. 아, 좀 애정 있으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국민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1박 2일 예. 좋아했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불의 명곡이라는 장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박 2일 팀도 15년, 16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 그렇죠. 네, 이번에는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렇죠. 네, 대상을 수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1박 2일 팀이 예. 대상을 수상하고 네. 최고의 프로그램상은 불의 명곡. 우리가 편스토랑도 응원은 합니다. 아, 네네네. 좋습니다. 불의 예. 명곡이 최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불후의 명곡을 통한 두 분의 맹활약 내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